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아, 우시영 씨. 네. 정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렬. 네. 정렬하면 일단 또 뜨겁고. 아, 그렇죠. 또 정렬적인 계절. 네. 여름. 지금 생각나고. 여름. 네. 또 정렬의 색깔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빨간색 네, 생각나고. 네. 또 한 정렬하는 또 네. 저. 아, 그렇습니까? 네. 정렬적인 여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한여름에 우시영 씨가 빨간색 차를 타면 네, 아, 정렬의 예. 끝판왕쯤 되겠군요. 그렇겠죠. 네, 저는 아니, 왜 이 정렬로 대표되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아, 네. 나라요. 뜨거운 사막에서 태양의 술 데킬라를 마시는 멕시코도 있고요. 아, 멕시코. 네, 아주 격정적이면서도 끈적끈적한 라틴 댄스를 추는 브라질도 있고, 네. 뭐 아주 뭐 정렬하면 뭐 떠오르는 나라들이죠. 네. 아니 네. 또 브라질, 멕시코 하니까 또 네, 휴가철이기도 네. 하고 네. 또 여름 방학도 되고 하니까 좀 떠나고 싶다 그런 나라로. 그렇죠. 네. 여름에 또 이열치열로 네. 떠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가봐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안 가봐도 겪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나라의 음식, 이 요리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를 경험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지연 리포터가 이 정렬의 맛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야.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정렬의 나라로 떠나고 싶지만 바로 떠나기에는 걱정거리들이 하나둘이 아니시죠? 그래서 음식으로 먼저 맛보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렬의 나라로 떠나는 음식 여행,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자, 정렬의 나라로! 태양의 술 데킬라 나라의 멕시코부터 도의 나라 스페인,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까지! 브라질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또 올 거예요. 비행기표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으로 맛보는 정렬의 나라들. 가격 대비 최고 정렬 가득한 음식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탁 트인 전망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한국인 손님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다는 이곳에선 어떤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Hola, ¿cómo están? Aquí es un restaurante mexicano. 안녕하세요. 여기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순간 당황했잖아요. 네, 첫 번째 정렬의 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멕시코. 내년 가을 멕시코 레온에서 열리는 열기구 축제와 유적지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 칸쿤은 멕시코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데요. 네. 멕시코 음식 하면 옥수수로 만든 이 토르티아가 빠져선 안 됩니다. 모든 멕시코인들이 이제 주가 되는 음식인데 우리가 밥을 먹듯이 멕시코인들도 똑같이 이제 이 토르티아 위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 같은 토르티아는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바삭하게 튀겨서 매콤한 양념에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고기까지 올려주면 멕시코 국민 음식 타코 완성. 타코. 네. 한국인에도 익숙한 음식이죠. 네. 멕시코 음식에는 조미료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토르티아의 변신은 무죄. 이번엔 토르티아 위에 고소한 치즈와 고기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는데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멕시코 전통 음식 케사디아가 됩니다. 그렇죠. 밥이 있으면 볶음밥이 있고 김치찌개 섞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또띠아가 주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를 싸서 먹느냐 안 그러면 그냥 재료를 담아서 먹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틀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메뉴 명칭이 틀려요. 옥수수 신을 숭배했던 고대 멕시코 사람들은 남은 토르티아를 버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 음식이 바로 나초예요. 나초! 좋아해요. 멕시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르티아가 나오면 재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양을 낸 다음에 만든 사투리 토르티아를 가지고 이제 기름에 튀겨서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을 돋보이게 만드는 멕시코 양념 3총사가 있는데요. 빨간 토마토 양념과 하얀 사워크림, 마지막으로 초록색의 아보카도 양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기본이 되는 소스예요. 멕시코 요리. 감사합니다. 드디어 멕시코 음식을 맛볼 차례.
멕시코 음식을 먹을 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양념 삼총사로 자유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과 체면불구하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매콤한 맛을 원할 땐 토마토 양념을, 시큼한 맛을 원할 땐 사워크림을, 부드러운 맛을 원할 땐 아보카도 양념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자꾸 흐르더라고요. 약간 살짝 느낄 수 있는 걸 좀 덜어주는 것 같고요. 좀 색, 좀 더 이국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음식이니까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 종류가 들어있어서 그냥 먹으면 좀 뭐야 좀 식상함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그런 느낌도 없고 괜찮아요. 외국인 입맛에도 딱 맞는 것 같죠? 네. 아유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Really good man. Awesome. Better than Mexico. 여기 나초 아이스크림이고요. 네. 아, 나초를 아니 나초는 뭐 치즈 찍어 먹는 게 흔한데 아이스크림에도 올려 먹네요. 네, 정열의 계절 여름을 겨냥한 신 메뉴입니다. 네. 네.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서 딴 데서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제가 이런 나초 종류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촉촉하고 또 실제 손으로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고소하고 이렇게 별로 이질감도 없고 참 맛있어요. 멕시코로 놀러 오세요. 정열의 나라 그 두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인 스페인은 투우와 플라멩고로 유명한데요. 저 유연함 좀 보세요. 네. 격렬한데요, 뭔가. 그렇죠. 네, 그 열정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스페인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선 벌써 요리가 한창인데요. 먹물 바야랑 해산물 바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 볶음밥처럼 이제 쌀을 이용한 스페인식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쌀로 요리하는 파에야. 요리하려면 30분은 기본인데요. 한국인은 원래 빨리빨리 많이 하잖아요. 뭐 음식도 주문하면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스페인 요리 먹으러 왔으니까 네, 스페인식으로 30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파에야라고 불리는 팬에 오징어와 조개를 넣고 최고급 향신료인 샤프란으로 색을 낸 육수를 붓는데요. 여기에 먹물을 더하면 먹물 파에야로 변신! 스페인은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해산물 요리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지방이나 발렌시아 지방이 해안가다 보니까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손님들 기다리게 만드는 주범인 생쌀을 넣는데요. 우와. 이 생쌀을 자작하게 끓이면서 쌀을 불립니다. 아니 볶음밥이라고 그랬는데 요리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육수를 머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스페인식 볶음밥인데 우리나라 볶음밥이랑은 많이 다른데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한 번 더 오븐에서 익히는데요. 생쌀로 요리하기 참 어렵쥬. 쌀을 완벽하게 익히고자 저는 오븐에 넣어서 좀 익히는 편이에요. 우와! 함께 먹자! 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만찬이라고. 네, 맛있을 거예요. 아, 저 소스에 비벼먹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쌀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짜요. 그래서 빵이랑 같이 먹기 위해서 약간 간간하게 간이되어 있는 거고요. 레몬은 기호에 맞게 뿌려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페인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라 빵이라는 사실! 파에야는 주식인 빵 위에 반찬인 밥을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밥만 먹었다간 짠맛에 놀라기 일쑤라고 하니 조심하세요. 네, 빵이랑 밥이랑 먹으면 어울릴까요? 이게 약간 짠맛도 있는데 빵 자체가 약간 같이 먹으니까 소스도 딱 데인 것 같고 특히 그냥 먹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딱 간도 맞고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먹으니까 우선은 스페인 사람들 좀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고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만의 정열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의 국민 간식 하몽입니다. 돼지 뒷다리를 2개월간 소금에 절이고 1년에서 3년간 말린 음식인데요. 돼지 뒷다리 전체를 하몽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장시킨 것을 하몽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달콤한 멜론을 곁들입니다. 하몽이라는 자체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라고 제가 멜론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육포보다는 부드럽고 짭조름한 맛의 하몽.
계속 먹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들 피처로 나온 거죠. 과일까지 드신대요. 때마침 스페인 전통 술인 상그리아 등장. 와인에 사과와 오렌지를 넣고 하루 정도 숙성한 칵테일입니다. 여름에 치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치맥보다는 이렇게 하몽이랑 샹그리아랑 먹으면 색다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셰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스페인에서 밥이랑 그다음에 빵이랑 주식이 저희랑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먹는다고 설명을 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또 문화를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인 스페인 맛 깨리고 정열의 나라 그 세 번째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입니다. 축구와 삼바의 고장 브라질에서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Hoje estamos preparando feijoada e churrasco. Preparamos churrasco. 브라질 전통 음식의 양대 산맥인 추아스코와 페이조아다. 먼저 추아스코를 만드는데요. Isso aqui é espeto para fazer churrasco. 1m 길이의 꼬챙이에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는 물론이고 과일인 파인애플도 꽂는데요. 바다익선, 슈아스코는 여럿이 나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에는 집집마다 이게 바베큐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먹고요. 근데 이제 생일이나 뭐 잔칫날이나 뭐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종류가 더 다양하게 많아질 뿐입니다. 조금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소금간만한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는데요. 고기가 타지 않게 쉼 없이 돌리면서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기름기도 쫙 빠진다는 사실. 슈아스코는 직화구이로 굽는 거기 때문에 고기의 기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이킹 고기는 손님들 접시로 직행. 와. 야, 근데 고기를 셰프가 직접 잘라주네요. 네, 고기를 세로로 자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등심 스테이크와 안창살, 닭다리에 소시지까지 차례대로 출동하는데요. 브라질식 김치인 비나그레치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게다가 슈아스코는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데요. 오, 한국인 인심에 버금가네요. 네. 계속 무한 리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많이 먹는 애들은 부담 별로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브라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질에 거지들은 삼시세끼 고기를 씹어 먹는다고. 아하. 그만큼 먹는 게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팥죽 같아 보이는데요? 네, 비슷해 보이죠? 네. 각종 고기와 검은 콩을 끓인 브라질 전통 음식 페이조아다인데요. 바로 떠먹기도 하고 이렇게 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팥죽과 닮았지만 단맛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 한국 고기 먹는 것처럼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가지고 맛있어요. 눈절이면서도 한국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Special Ice Shot, Brazil. 아이스샷은 40도 이상의 술을 병째 얼려서 만드는데요. 이야. 달콤한 술을 얼리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와, 저 탑 보세요. 네. 이렇게 끈적해진 술은 다른 곳에 튀지도 않고 술잔으로 곱장 꿀이 나는데요. 이렇게 따른 술은 손님들과 다 같이 나눠 마십니다. 아, 역시 먹을 것이 풍요로운 나라 브라질답네요. 네. 네. It's the best drink from the fruit, Brazilian fruit. Excellent. Alcohol and the meat, very good. 삼바! 여러분의 생일날로 또 나와보세요! 휴가 기간이 짧다고 고민이신가요? 여행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이신가요? 이럴 땐 외국 음식점에서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음식도 맛보는 건 어떨까요? 삼바! 네, 정열의 나라들.
오늘의 맛있는 음식들 보셨는데요. 네. 그 나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요. 네. 보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정말 각 나라의 지역과 또 특색에 맞게 음식도 발달한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스페인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산물 요리가 풍부했고요. 또 먹을 게 풍요롭고 또 고기가 주식인 브라질은 고기 무제한 리필.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멕시코는 옥수수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옥수수 음식도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나초를 만들어 먹었다는 것. 네. 역시 음식도 좀 알고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또 현지 셰프들이 직접 음식을 해주고 언어나 문화까지 가르쳐주니까 그 나라로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유일한 한국인 셰프였죠. 스페인 음식점의 조성우 셰프는요.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다 온 실력파라고 합니다. 네. 맵지 않고 이 짭조름한 맛에 그 스페인 음식에 매료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문화나 음식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스페인의 정열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 언니가 멕시코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당장 떠나고 싶고. 그러게요. 언니 생각도 나고 좀 그런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어떤 볼거리나 축제들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정열의 나라인 브라질에서는요. 1월과 2월 사이에 5일간 리우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장신구와 의상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브라질로 떠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가까운 이 외국 음식점 찾아가셔서 미리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